햄튜브. 안녕하세요, 햄튜브입니다. 햄튜브. 안녕하세요, 구름입니다. 나대지마.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구름이 컨텐츠입니다. 구름아! 몇 달 전에 고양이 장난감을 후원 사이트에서 후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진짜 까먹고 있다가 어젠가 엊그제 택배가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으아! 제가 어떤 장난감을 후원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뜯어볼까요? 구름이 장난감. 네, 바로 접니다. 와. 바람 펫 피트니스 스마트 로봇 for your pet. 구름이를 위한 로봇을 샀고요. 과연 로봇이 얼마나 진화했는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에어백. 설명서. 바른 펫 피트니스는 혼자 있는 반려동물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한 반려동물의 심리와 행동을 고려하여 개발된 로봇. 자, 짠! 이것입니다. 정말 로봇처럼 생겼죠? 어, 그리고 간식통. 간식통이 있고, 그리고 이건 뭐냐?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지? 로봇 케이스래? 모르겠는데? 아, 이거는 혹시 이 로봇을 반려동물이 공격할까봐 있는 보호 케이스입니다. 로봇 보호 케이스. 모르겠는데? 그리고 고양이 장난감 키트 있다. 고양이 장난감 키트. 그리고 사슴고기?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로봇 안에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사슴고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야? 모르겠는데? 로봇 타이어. 자, 이렇게 내용물은 이게 끝입니다. 모르겠는데? 그러면 로봇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짠! 이게 그 로봇입니다. 뜯어볼까요? 지금 제가 제 다리 사이에 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제 목소리가 엄청 가깝게 들릴 건데. 짬짬했다. 미안. 에이, 뜯어줘. 뜯어줘. 열어줘. 오씨, 나 이런 거 맨날 열다가 나를 열어. 와. 와, 로봇이 들어있습니다. 와, 이거가 로봇이네. 이렇게 굴러다니는 건가 봐. 사실 구름이가 지난번 지돌이 때 이게 무슨 장난감이야. 그 굴러다니는 무선 조종 지돌이를 굉장히 무서워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로봇은 과연 좋아해줄지. 어플 있다. 여기 사용 방법. 모르겠는데? 간식을 넣어서 간식을 확인시키고 놀아주기 준비 완료. 앱을 설치해야 되는데 바람 앱 회원 가입도 해야 되고 반려동물 등록도 할 수 있나 봐요. 로봇 등록. 와, 이런 걸 미리 다 해놔야 되네. 약간 되게 샤오미 로봇 청소기 처음 살 때 기분이에요. 물론 얘는 청소를 해주는 게 아니라 간식을 뿌리고 다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어플을 깔고 얘랑 연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3년 만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놀랍죠? 오씨, 오씨, 오씨. 지금 업데이트 중이라가지고 이 로봇 좀 기다려야겠어요. 업데이트 기다려. 기다려. 말 잘 됐죠? 역시 로봇 펫이 최고야. 사슴고기 먹자. 뻥이야, 안 뜯었다고. 어? 관심을 보이는 로봇 구름이. 로봇과 구름이. 고마, 고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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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숨었네. 오. 일단 첫인상 테스트 탈락. 이 로봇 이 부분을 열면은 여기 온오프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켜면 이런 소리를 내면서 켜집니다. 벌써 고양이 털이 묻었어. 자, 그러면 디바이스 추가를 눌러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하고 전원을 켜달라고? 케이블을 연결하라고? 로봇은 충전이 필요한 친구였지? 어, 연결했어. 연결했고요. 오, 눈이 빨간색으로 변했는데? 잠깐만. 와, 로봇 눈 빨간색으로 변했다는 건 이거 위 적신호 아닌가요? 죽인다. 두드려서 소리가 나면 등록이 죽이자. 저기요. 배터리가 아직 없나? 배터리가 좀 충전이 돼야 되나 봐요. 아직 배터리가 별로 없나 봐. 어, 파란불 됐어. 오케이, 지금이야. 오, 된다. 어, 잠깐만. 등록이 실패했대. What? 바람? 등록 빨리 해주길 바람. 어, 왜 또 빨개졌어? 왜 또 빨개졌어? 지구를 침략할 것 같은 눈빛으로 변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우리 집은 이미 늦었나? 여러분이라도 도망가세요. 어떡해, 이거. 빨리 등록 좀 해줘. 내가 때릴 때마다 빨간 눈에 번쩍 뜨거든요? 번쩍? 그게 너무 무섭다? 이거 봐! 진짜 무섭지 않아요? 번쩍. 너무 무섭다니까, 진짜로. 아, 간식통이 안에 미리 들어있네. 오케이. 미리 보내준 이 간식을 간식통에다가 내놔. 벌써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죠? 얼마나 넣어야 되나? 그것도 못 꺼내 먹니? 구루마? 나 정말 속상하다, 구루마. 구루마,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구루미. 할 수 있다. 아자아자, 앙큼 고양이. 아자아자, 할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구루마. 그렇게 손가락으로 꺼서 꺼내 먹는 거야. 저 통 장난감으로 써도 되겠는데요? 너무 잘 가지고 노는데요? 어떡하지? 잘 샀네. 잘 샀네, 잘 샀어. 잘 가지고 논다. 오, 꺼냈어, 꺼냈어. 오, 아, 거의 다 꺼냈는데. 아, 아깝습니다. 와, 먹었습니다. 어떻게 넣어야 돼? 왜 안 들어가? 이렇게 넣어야 되나? 아, 이렇게 넣어야 되는구나. 아, 내가 반대로 넣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뭐야? 간식 언제 먹었냐? 짠. 이 고양이 전용 장난감 키트도 이 로봇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 나 리뷰 너무 못한다. 아씨, 이걸 여기다 붙여서 이게 막 탈부착식이 아니라 접착식이네요. 오, 더듬이가 생겼어, 로봇한테. 그리고 이거를 연결해주는 거겠죠? 정말 간단하고 쉽네요. 아, 나 리뷰 너무 못한다. 구루마, 좀만 기다려. 내가 호강시켜줄게. 구루마, 호강시켜줄게. 누구세요? 제발 이번엔 되라. 와, 대박, 됐다. 와, 대박, 됐다.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직접 놀아주기, 스케줄 관리, 반려동물 맞춤 설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와, 대박. 직접 놀아주기 한번 해볼까요? 오, 오. 잠깐만. 오. 내가 이걸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우와, 짱 신기해. 우와, 개 신기하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기다려보세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와, 짱 신기해. 쉐이크 기능도 있고, 180도 턴 오버. 와, 잠깐만, 짱이다. 구름이랑 친해져야 되니까, 간식을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뜨린 거 맞니? 어, 이거 진짜 재밌다, 근데. 어, 너무 꿀잼이야. 간식. 오, 간식 나왔다, 구름아. 간식 나왔다. 털을.
어, 간식 그거 간식을 저렇게 떨구는구나. 짱이다. 재밌다. 와, 짱이다. 짱이다. 와, 21세기 짱이다. 와, 4차 현업 선명 저런 거구나. 와, 진짜 신기하지, 구름아. 진짜 신기하지. 제가 간식 주네. 어떻게? 어떻게 너무 신기해. 와, 로봇 짱. 로봇이 짱이다. 로봇이 미래를 바꾼다. 와, 진짜 짱이다. 아, 이거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간식, 간식! 와, 진짜 재밌다. 와, 너무 꿀잼이에요. 와, 진짜 짱이다. 와, 어떻게 이런 로봇을 만드냐? 와, 나 어렸을 때 진짜 저런 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간식! 와, 귀여워. 근데 이거 간식을 더 자주 주게 생겼네? 그,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간식을 줄 때만 쟤한테 가는데요? 역효과가 될까봐 살짝 두렵네요. 진짜 살만하네요. 너무 재밌다. 근데 고양이 장난감 아니라 인간 장난감 같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요. 그러면은 직접 놀아주기 말고 스케줄 관리를 들어가가지고 일정을 추가할 또 오씨. 아, 시간마다 이렇게 놀아줄 수 있군요. 오, 놀아준다. 저기 놀아주는 건가 봐요, 지금. 오, 뭐야. 나랑 놀아주지 마. 삐삐, 삐삐. 에러. 오, 탈출. 아, 탈출 실패. 오. 이상해. 제 이상해. 어, 저걸 못 넘어가네? 어, 넘어간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잘 놀아준다. 어, 또 간식 뱉었나봐요. 저게 놀아주는 거야? 약간 결혼 20년 차 된 부부의 모습. 각방 써. 노력해보자 그랬잖아. 얼굴도 보기 싫어. 또 간식 뱉었죠? 간식 뱉을 때만 구름이가 가네요. 어? 끝났어. 플레이 타임 끝났나봐요. 네, 그렇네요. 구름씨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새로운 장난감? 구름씨 마음에 드세요? 구름씨 인터뷰를 거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로봇 장난감 리뷰였고요. 아, 처음 내가 운전할 때 그 충격은 정말 무선 조종 쥐돌이 저리 가라. 최고의 인간 장난감을 샀고요. 고양이가 좋아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좀 적응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간식을 뱉으니까 애가 쫄래쫄래 따라다니기는 하는 것 같으니까 다행이고요. 제 기대랑 사실 비슷합니다. 구름이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고 뭐 그러네요. 다음에도 이런 참신하고 신박하고 쓸데없는 아이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 박사 햄박사였습니다. 맞는 박사 햄박사. 집에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나 강아지가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안녕. 재미있었기를 바람. 쟤 뭐하니? 그렇게 로봇은 한참을 헤맸다고 한다.
에이그.